어떻게 이렇게 역사를 지금 정치인들보다 더 앞서가는 거야, 라펜드가. 아, 정치인들도 못하는 거 지금 부산에서 만드신 거예요? 처음에는 저희 드러머가 완전 파워 드러머인데 헬로윈 좋아하고 실세 없이 트윈 페달을 밟거든요. 트윈 페달을 위한 노래를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또 가사를 또 이제 이렇게 또 붙이다 보니까는 또 나름 좀 잘 나오게 된 것 같아가지고 저도 좀 만족하고 있고 서로가 잘 이렇게 다 맞춰가니까는 더 좋은 결과물로 뭐 되는 것 같아서 막 만족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마태 씨가 그 되게 그 기타의 멜로디를 칭찬했잖아요. 네, 근데 목소리가 한 두 배 지금 높아졌어요. 셋 다 칭찬이 약한 스타일입니다. 아, 그렇죠. 락앤롤. 베이스 현지 씨는 이 곡의 베이스만의 연주 어떤 느낌으로 연주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아, 이 곡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늦게 이제 합류를 하게 돼가지고요. 사실 제가 그렇게 뭐 원래는 정말 파워하고 스피드하게 미친 듯이 막 16비트로 막 치고 그래야 되는데 핑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냥 제가 치기 쉽게끔 약간 조금 라인을 바꿔가지고 하게 돼봤어요. 어제 드러머 보니까 힘들어하더라고요. 나이가 나인지. 되게 스피드하고 공격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유럽 쪽이잖아요. 네, 그 친구가 이제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라는 게 좀 이상한데 어둑신이라고. 아둑신이? 어둑신이, 예. 어둑신에 있었고, 이제 그 다음에 무콘에 있었고, 그 부산 멜로디 메탈 밴드고에. 그 다음에 대륙을 거쳤어. 대륙에서 좀 많이, 파워가 많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쪽에 드디어 다다랐지. 아, 그럼 뭐 드러머가 이제 뭐 부산의 3대 드러머네. 아, 3대 드러머 치지, 뭐. 내지 마! 저 3대 드러머 또 하고 계시네, 지금. 어, 또 계세요? 네. 마이크 포트노이. 아, 포트노이? 네. 부산 포트노이. 자, 편집하면 됩니다, 여기. 합주하거나 공연하거나. 멤버들이 그 다른 시간, 외적인 시간에 또 자주 뵈나요? 그러니 좀 힘들고 저희도 이제 먹고 살기 바빠놓으니까 근데 한 번씩 이제 합주 당일날 뭐 회식하다가 합주 대신 회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언제 한번 밥 먹자 하면은 이제 회식하고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대선 소주 그리고 돼지국밥 밀면, 복국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서울에서 먹으면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부산은 되게 훌륭한 도시 같습니다. 오한마가 있기에 이순신 장군도 한 번 더 살리고 정치인들도 못하는 거를 오한마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앞장서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연애 실패하고 다 마음에 상처받는 분들을 위해서 키키키라는 곡도 나오고 명곡도 사실 그거만큼 진짜 제가 희망이 되고 싶었었습니다. 아, 희망이? 차이고 차이고 또 차이도 넌 이미 잠 나갈 수 있습니다. 결혼도 했으니까. 그렇지. 우리 기차리스트만 결혼하면 되는 거네요? 네, 현재 저만 미혼입니다. 어떻게 뭐 결혼 생각 있나요? 부모님 들으면 안 되는데 일단은 뭐 좀 진지하게 만나고 있고 부모님이 들으면 자꾸 막 장가가라 해가지고 그래서 좀 집에서는 좀 비밀로 하고 싶은데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일단 저는 진지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뭐 결혼 조만간에 하겠네. 예, 그러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아, 돈을? 예. 아니 사랑으로 가야지 왜 돈으로 가지? 사랑이 또 행복의 필수 조건이 아니니까는. 아, 머니? 예. 머니 머니 해도 역시 머니죠. 아, 머니? 예. 마음이 참 착하다고 들었는데 돈을 더 사랑하네 그 분이. 자, 먼저 예, 찌들러 있으니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저희는 벽산악천의 락앤롤 파워토크 시즌2 부산의 3대 밴드 오한마와 함께하고 있어요. 락앤롤! 락앤롤! 3대, 오한마의 3대. 개인적으로 오한마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음악. 일단 멜로디로 따지면은 그럭저럭 경계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가사는 진짜 좀 남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생활 친화적인 그런 가사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 내에서도 뭐 사운드라든가 퍼포먼스는 그 다른 밴드에 절대 뒤지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잡아하고 있습니다. 아니 뒤지지 않긴 뭐 그게보다 왜 나 3대인데 그 나머지 따라와야지 오한마을을 듣고 무슨 애들 다 죽은 거 아니야? 언젠가 그 1대가 되는 그날까지 1대 하면 안 돼. 1대 하면 안 돼. 내가 그 서울에서 3대 껴보니까 힘들어. 나 힘든데 힘들고 일도 돈벌이가 없을 때 나 되게 돈 많이 버는 줄 알아. 힘들어. 거기까지 들어가지 마 그냥. 부산에 3대 하세요. 마태 씨, 오한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뭐 오한마의 사운드지. 오한마의? 예,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사운드가 이제 좀 정통 메탈부터 해갖고 스래시 그리고 유럽풍 파워 메탈인데 뭐 헬로윈 쪽 말고 좀 거친 쪽. 근데 이게 제가 사실 음악 이론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해갖고 우리 이 친구랑 먼저 얘기하고 이런 이 친구가 리프 만들어 오면은 우리 드러머가 다시 그걸 하고 베이스 하다 보니까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운드가 나와. 우리 딴에는 우리만의 사운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의도한 건 아닌데 의도는 아니고 전혀 새겋지도 않은 사운드가 나오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 좋더라고 이거는. 예. 제가 공연 딱 보고 느낀 거는 네. 약간 한국적인 유럽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네. 역시 오한마다 어. 아, 부산 3대 밴드다. 어, 락앤롤이다. 락앤롤. 아, 현주 씨는 오한마의 사운드를 또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죠? 뭔가 약간 컨트리 같은 느낌이기도 해요. 되게 밝고 경쾌한 느낌이라서 휴양지 같은데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막 뭐라고 하지? 멕시칸? 아 산초 이런 이런 분위기. 아, 굿빌? 약간 그런 느낌. 굿빌. 훌륭합니다. 라켄노. 오한마의 앞으로 활동 계획은 어떤가요? 예, 지금 당장 2주 뒤에 공연도 있고 8월 달에 공연이 확실치 모르겠는데 9월이나 10월 되면 저희 곡 자작곡 중 하나를 한번 녹음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녹음? 예, 녹음을 한번 해보고 사실 그 저희도 밴드 하는데 그래도 명함 한 장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아니 대한민국 부산 3대 밴드가 명함이 없고 오한마가 명함이지 무슨 그래도 결과물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4명 다 지금 녹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직 해보지 않은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고 그래서 이제 걱정이 좀 많이 되는데 일단 부딪혀봐야 뭐가 될 것 같아갖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아 녹음실은 어디서? 현재는 저희 합주실은 아니고 아까 저희랑 같이 공연한 팀 중에 언더에이지라는 팀이 있는데 그 팀에서 베이스를 맡고 있는 유동이라는 친구의 그거 스튜디오에서 지금 제가 해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마음 편히 하세요. 네. 어차피 드럼이 좆봤다니까 안 될 수가 있거든. 하루에 뭐 녹음은 좀 섬세한 작업이라 쉽진 않지만 이제 오한마의 싱글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 또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앞으로? 저희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아마추어 티가 좀 나긴 나는데 그런 거를 좀 벗기 위해서 개인적인 노력이 먼저 선행돼야 되니까는 저도 좀 더 분발해가지고 실력을 좀 키워보는 게 일단 저의 개인적인 목표고 그리고 좀 더 활동 영역을 좀 넓혀가서 오한마의 이름을 부산 말고도 좀 다른 데서도 한번 알려보는 게 그게 제가 제일 바라고 있는 근황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걸 노력하고 있나요? 일단 집에서 연습을 계속하고 있고 그런 멜로디 같은 것도 조금 더 사람들이 공감 가는 그런 멜로디로 만들어 보게끔 참 이렇게 머리를 짜내서 이렇게 코드 워킹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더 오한마 알리려면 그거 말고 딴 것도 해야 되잖아요. 나머지는 이제 저희 마태형님의 이제 퍼포먼스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요즘 레슬링 같은 거 보고 오셔가지고 레슬링 옛날부터 봤는데 퍼포먼스가 더 좋아지고 있고 이제 제 몫은 여기까지고는 이제 그 퍼포먼스는 이제 마태형님한테 이제 전가하는 걸로 마태씨가 알아서 잘 하는 거 그분은 예. 뭐 마케팅이든 홍보든 전략이든 저의 리더니까는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녹음은 기대가 되나요? 녹음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고 아까 전에 그 명함이라고 했듯이 좀 명함이 없는 게 좀 많이 아쉬웠는데 그 다른 데 막 참가할 때도 그런 명함이 꼭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명함을 제출해서 좀 더 크게 좀 한번 성장해 보는 게 굉장히 목표이기도 합니다. 연지 씨는 베이스 사운드 이번 녹음이 어떤 색깔로 가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그냥 좀 제대로 잘 치고 싶어요. 락앤롤. 오한마의 싱글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께 한 말씀 인사하시고 저희는 다음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한마는 사실 국내에서 밴드 음악의 입지가 좀 많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밴드 음악, 특히 헤비메탈이 좋아서 선택했고 뭐 저희 농부가 밭을 타타면 안 되고 목수가 인자 타타면 안 되지만 이 첩박한 환경인 게 너무 좀 한스럽긴 한데 그럼에도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추구하는 바 즐거운 메탈 비크 감성을 가장한 병신력, 병마를 가지고 저희가 한 대까지 가보고 싶습니다. 뭐 호불호가 갈릴지언정 저희가 선택한 길 후회 없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필사비스 네. 모두가 다 이렇게 무거울 필요 없으니까는 좀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저희 음악을 들으면은 더 생활에 활력이 되지 않을까. 그러므로 뭐 공연 같은 거 있으면은 저희 찾아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좀 재밌게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오한마! 우리 베이스 기타 연주씨 그냥 항상 즐거움을 드리는 밴드가 되겠습니다. 라켄노! 마태씨! 오늘 너무 오한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또 연주씨 그리고 준영씨 마지막 곡 네. 오한마의
계속 자작곡만 소개시켜드렸으니까 이제는 카피곡을 소개시켜드려야 하는데 역시 어쩌다 보니까 남들 잘 안 하는 곡으로 골랐습니다. 이게 원래는 만화책에서 출발해서 영화의 OST 실린 곡인데 엄청난 검열 삭제가 예상되는 곡입니다. 영국에는 버킹엄전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퍼킹건궁전을 사랑합니다. 퍼킹건궁전. 아, 퍼킹건궁전이요? 네. 퍼킹건궁전. 퍼킹건궁전. 아, 네. 오늘 대한민국 부산 3대 밴드 오한마 함께했습니다. 오한마의 퍼킹건궁전 듣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시는 분은 아실만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영국에 퍼킹건궁전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퍼킹건궁전을 사랑합니다. Fucking Yamuja! Fire!